FA-50을 더 이상 경전투기로 부르지 마라. 대한민국 카이에서 생산하는 FA-50은 현재 블록20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A4 레이더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FA-50이 여기에 더해 단자기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FA-50 단자기 개발과 AAV 미래비행체에 총 908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카이의 공격적인 미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사업 시작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FA-50 단자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계획이 마무리된 듯합니다. 카이는 FA-50 단자기 개발을 위해 올해 356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개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A4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되는 블록2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현 시점에서 보면 FA-50은 높아진 성능으로 인해 더 이상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분히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게 된 FA-50은 그동안 구매국들의 단자기 개발 요청을 이제는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비 부담인데요. 도입국이나 카이 모두 개발비 부담을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카이는 작년 역대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FA-50 수출과 기체 부품 사업의 수출 증대로 인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카이가 수출을 위해 스스로 FA-50 단자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같이 수출에 성공한 K-방산이 왜 무서워질 것인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근근히 꾸려가는 살림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KDNA 아니랄까봐 이제 실탄을 확보한 대한민국 K-방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격적인 선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매출 3조 8,193억 원의 영업이익 2,47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22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수주 목표를 6조 원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힘이 난 카이도 이제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 세계 다목적 전투기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신규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목적 전투기 FA-50의 경우 명실상부한 K-방산 수출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138대가 수출됐으며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자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고 카이는 설명해 왔었습니다. FA-50 단자형은 공대공 공대지 작전 임무 반경 확대 등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이 더욱 강화되고 다양한 옵션 제시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해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해외 수출과 국내 사업화 등 총 450여 대로 예상되는 단자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여 최대 300대 이상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자형이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성능 향상 때문입니다. 카이는 작년부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성능이 향상된 FA-50 단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혀왔었는데요. 먼저 후방석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내부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 작전거리를 25% 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중급유 장치까지 탑재해 원거리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다목적 전투기로 환골탈태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기를 하이급 전투기로 구성하는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는데요. 그것은 통산 1억 달러 이상이나 하는 하이급 전투기로 100% 구축할 비용도 무리지만 특히나 시간당 수천만 원이 드는 엄청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이급 전투기를 갖고 있어도 저강도 순찰이나 지상폭격 등에는 미들급과 로우급 전투기를 주로 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되는 FA-50은 시간당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극강의 운영유지비에 가동률 80% 이상의 경이적인 운용 효율성을 갖춘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FA-50은 이제 미들급 수준의 강력한 기체이기 때문에 특히 F-35나 F-16을 운영하는 서방 국가들에 있어서는 거절하기 힘든 환상적 궁합의 기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카이는 이번에는 AAV 미래비행체 개발 1단계 사업에 5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AAV 개발을 핵심 기술 단계에서 체계 개발로 전환하고 AAV 상용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투자는 2028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AAV 체계 개발 중 1단계인 2025년까지 투입되는 비용으로 독자 모델 형상을 기반으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가 진행되며 핵심 기술 실증을 추진합니다. 향후 2단계 2028년까지의 사업에서는 비행체 제작과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2031년까지 국내와 미국 FAA 인증 획득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자체 개발 AAV 기술 실증기를 바탕으로 향후 우주항공청과제와 연계해 한국형 표준 AAV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AAV 개발까지 사업화한다는 계획인데요.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2만 3천 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지난해 최대 매출 달성 등 주력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미래 사업을 위한 내실을 다졌다며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항공우주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미래 핵심 사업인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0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도 착수했는데요. 고정익 회전익 기종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고 2030년 추진이 예상되는 무인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KF-21과 FA-50 수출형 유무인 복합 패키지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카이 강구영 사장은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고 카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여 카이 DNA를 증명해냈다며 2024년에는 수출 기종을 다변화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1차 양산도 올해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모든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LAH 개발도 작년에 완료되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다목적 수송기 개발을 마치고 민항기 제작 포부까지 밝히고 있는 카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 국내 유일 항공기 제작사 카이입니다. 지금 카이는 무척 바쁩니다. 수많은 사업들이 정신없이 진행 중이나 모두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방위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인 만큼 국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카이가 밝힌 비전은 2050년 매출 40조 원, 세계 톱7 진입입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카이의 이러한 목표가 꼭 달성되길 기대하고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